커피를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마시는 거는 제가 만드는 제품을 먹는 거잖아요.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 그 영혼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요. 아침마다 저는 꼭 핸드드립을 이렇게 먹는 이유가 커피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죠. 이게 아침마다 제가 하는 하나의 세레모니.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카페를 했어요.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경치도 좋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커피들을 좋아하니까 커피 사업을 했는데 카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었어요. 그래서 커피를 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.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두나 커피 여러 가지 그 생산품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다시 이제 재배하기 시작했죠. 이 커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그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볶으면은 원두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알코올 발효 시키면 와인이 되는 거고, 그걸 가지고 다시 코스메틱을 만들면은 이게 화장품이 되는 거고. 한국이 화장품 아주 강국이잖아요.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너무 많고,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회사들이 뭐 세계적인 브랜드도 나오고 그러는데 화장품들이 전부 이렇게 케미칼 프로세스로 거치기 때문에 내추럴 화장품들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. 커피가 그 원래 그 산지에서는 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 커피 열매 껍질에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는 거다.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일부 그 피부과학회에서 화장품으로 이용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본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좋다. 그럼 우리도 내가 한번 해보자. 그러한 어떤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가 뭐 가슴이 설레죠.